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폭경 수술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늦, 좀 늦게한 편이죠. 원래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래. 중학교 넘어갈 때야지 결혼할 때. 제가 그때 했으니까요. 자, 거사를 치르고 쪽벌람이 되어 걸어 나오는 간호사 누나가 나오니까 쪽벌람이 돼서 걸어 나오는데 간호사 누나가 내일 드레싱 받으러 오세요. 소독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드레싱하러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누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순간 당황해서 드레싱, 소독이란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저께 폭경 수술하고 오늘 물리치료 받으러 왔는데요. 아이고야. 물리치료를 어떻게 받아? 아이고야. 그 물리치료를 어떻게 받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물리치료 받으면 제 수술해야 될 텐데. 실밥이구나. 그걸 물리치료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야. 상상하지 마, 찬우야. 아이고. 아이고야. 물리치료를 강하다. 절대